산타크루즈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하이엔드 공방 기타다 이러면 대부분 자기 이름을 그렇죠. 네, 구덜 구덜이라든가 뭐 소모기 올슨 맞아요. 네, 라이언 전부 다 이제 그 제작자의 이름을 브랜드로 그렇죠. 그대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실 뭐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 뭐 그렇죠. 팬더, 깁슨 전부 다 사실은 맞아. 네. 그 사람 이름을 그냥 써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흠. 당연히 이 산타크루즈도 사람이 산타크루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산타크루즈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산타크루즈 기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위치한 하이엔드 어쿠스틱 기타 제작사다. 1976년도 리차드 후버에 의해 설립되었고 40년 넘게 최고의 루시어가 만드는 스틸 기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엔드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아티스트로는 토니 라이스, 돈 에드워즈, 벤 하퍼, 잭 블랙, 밥 보즈맨, 브래드 페이슬리 등이 있고요. 지금 이 굉장히 인상 좋아 보이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니까 더 그래. 딱 사진을 보면 더 산타크루즈 같아. 아 맞아. 그죠. 산타크루즈 아니야 이랬는데 이분은 리차드 후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브랜드는 이름이 뭐 예를 들자면 황명음 기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뭐 그렇죠. 속초 기타. 그렇죠. 뭐 고성 기타 이런 그렇지, 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산타크루즈는 인명이 아니고 지명이었다. 그렇죠.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0년 전통의 하이엔드 공방 기타 대표적인 딱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 가격대의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9 시리즈는 산타크루즈가 2010년도에 새롭게 선을 보인 시리즈로 산타크루즈의 창업자이자 거장 빌더로 이름 높은 리차드 후버가 1929년도 대공황을 잘 버텨낸 기타 연주자들에게 헌정하는 의미에서 1929 시리즈로 명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1929는 어쿠스틱 기타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상징적 연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시리즈는 발표되자마자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이게 1929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빈티지 스타일의 기초를 둔 기타인데 탑이 마호가니, 탑이 마호가니여서 이게 이제 가장 독특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00 사이즈의 12프렛 접합 모델입니다. 이 여러분들 뭐 사이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어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팔러 바디 있잖아요. 팔러 바디. 팔러. 진짜 조그만 거. 네. 팔러 바디보다 한 단계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팔러는 이게 어깨가 좁죠. 그렇죠. 더 작아요. 팔러 전체적인 사이즈가 좋고. 더 작고. 자, 산타크루즈 어쿠스틱 기타 19200 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있었던 산타크루즈 한번 볼게요. 산타크루즈 저희가 두 대 했더라고요. 2020년에 했었는데 그 토니 라이스 시그니처를 저희가 했었어요. 이게 600이었는데 음악인으로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행복입니다. 저는 훈남 9.5, 9.0. 그 다음에 산타크루즈의 OM 모델 이게 670만원이었는데 명호씨는 미국 킹스맨, 저는 사람을 홀리는 매력남. 아하. 그래서 멋있었구나. 9.5. 네, 이 매력적인 이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어쿠스틱 기타 하면 그냥 흔히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좀 독특한 매력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기타를 맞아요. 했었단 말이죠. 자, 오늘도 과연 공공의 빈티지한 매력. 그렇죠. 이것도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디 뭐 사이즈에서부터 뭐 그렇죠. 12프렛 접합에다가 마호가니 탑에다가 네. 다 특이하죠. 약간 저는 그 깁슨이 좀 떠오르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딱 좀 그렇죠. 있어요. 근데 저는 깁슨보다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깁슨이 이런 이제 뭐 팔러 바디나 오버 바디 막 만들 때 진짜 그 깡통 같이 만들잖아요. 깡통처럼 만들. 옛날에 우리가 되게 싫어했었어요. 맞아. 그 깁슨은. 그러다가 있었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깁슨에 대한 어떤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지만 그 예전에 싫어할 때 그 깁슨의 이 오버바디나 팔러바디 보면은 진짜 아 경악했죠. 이거를 이 돈 주고 판다고? 그러니까. 6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근데 그런 그죠? 느낌은 확실히 아니긴 해요. 투박한 느낌은 적어요. 네, 산타크루즈 19295 모델입니다. 720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cm. 무게가 엄청 가볍습니다. 전부 다 날쿠스틱이에요. 오늘 하는 팔러바 여기 산타크루즈 기타들. 무게 1.53kg, 두께 98mm, 9프렛 뒤뜰레 75mm. 쉐입은 00 바디입니다. 55 바디. 상판 마호가니, 측구판 마호가니에서 올 마호가니 모델이고요. 넥도 마호가니죠. 그리고 V 쉐입인데 이게 V가 완전 샤프 V예요. 그냥 진짜 보이시나요? 가운데 각이 싹 보이실 네. 거예요. 가운데가 이렇게까지 골이 빡 튀어나온 V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V입니다.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네, 니켈, 에보니 버튼. 본넛의 44.45mm 너비고요. 너스 너비는 피지컬에 비해서 넓죠.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29mm.
딱 뭔가 깁슨의 그런 어떤 세부 수치들이 많이 연상이 되는 그런 사이즈. 그렇죠, 그렇죠.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진짜 빈티지한 느낌 바로야. 이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운드가 흑백으로 된 그 옛날 재즈 클럽 자료 화면이 그러니까, 바로 떠오르는 그런, 그런 느낌이 사운드가 이게 스트럼을 할 때 약간 이게 이런 느낌보다는 어, 맞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맞아. 진짜 독특한 빈티지 매력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딱 치는 순간 어떤 걸 느껴지냐면 이 바디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울림이 이렇게 나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땅 치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과 내가 들리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투명해요. 땅 치면 이렇게 나요. 그게 되게 신기해. 근데 약간 투명하다는 느낌 뭔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쳐보니까 그죠? 그래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지냐면 솔로 칠 때. 이런 거 칠 때. 맞아. 그렇죠. 그죠. 투박한 감성이 아니에요. 되게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빈티지입니다. 맞아요. 이게 딱 칠 때 얘들이 다 같이 울어줘요.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핑거 사운드 조금 가볼까요? 핑거도 사실 막 그런 거 치는 것보다는. 이런 거 뭐 이런 거나 테크니컬 핑거 스타일보다는 그 예전 빈티지한 리얼북 스타일의 그렇지, 어, 그렇지. 재즈 핑거 스타일. 어 이런 거 칠 때 너무 좋은 느낌. 그 이런 네. 거 미드나잇 인 파리 약간 그렇지, 이런 그렇지, 감성 그렇지. 떠오르고 그런 거 뭐 네. 이런 거 있죠. 어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진짜로. 시간 여행 감성 제대로. 그 느낌이죠? 너무 좋아요 지금. 옛날 자료화면 보고 있는 것 같아. 와, 여러분들 뭐 이거를 이런 느낌이에요 딱. 약간 팝적인 음악 하는데 레코딩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계실 거고 어, 그렇죠.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오버바디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소개인가요? 이거는 네. 오랜만에 Another Day. 네. 이걸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드림 시어터인데 약간 흑백 영화 틀어주는 그 무성 영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드림 시어터.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1929. 1929라고 했으니까 사운드 자체도 그때의 사운드가 좀 더 많이 느껴지고 그때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 그죠? 아까 얘기했던 무성 영화라든가 이런 약간 먼지 날리는 약간 향송 나오는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시절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공황을 이겨낸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공황을 이겨낸 기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딱 치는 순간 바로 시간 여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백투더퓨처 기대를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거는 스쿼드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이런 스펙이 스쿼드의 무덤이에요. 무덤이죠. 진짜로. 왜냐면, 잘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왜냐면 가성비를 따지기도 뭐하고 이거 요 기타만 가지고 사운드를 이제 보기도 조금 뭐하고 뭐 어떤 편의성, 범용성 이런 것들을 우리 맨날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독특한 시대 감성을 갖고 있는 약간 그 세계관이 매니악한 그런 기타들은 스쿼드를 돌렸을 때 진짜 조금, 손해를 많이 봐요. 좀 손해보는 느낌이 이번에 좀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타는 진짜 좋거든요. 기타는 좋은데 진짜 좋아요. 이게 스쿼드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스쿼드는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유저빌리티랑 쓰임새를 많이 적용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기타를 할 때 저는 그 항목을 넣었어야 되나 스쿼드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멋. 아하. 아 그냥 멋. 단지 그냥 단지 멋 그냥 그런 거 와 그냥 이 기타가 그냥 멋있는 거 있잖아. 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요? 멋 M U T What 스쿼드 M 이렇게 써야 되는데 멋 M U T 네 M U 멋 그것도 귀야 뭔 소리야 M U T 좋아요. 자, 명호 씨 사운드 30, 가성비 12.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뭐 이런 사운드인데 700이 넘어가기 때문에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7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1, 편의성 13. 그치, 어쩔 수 없죠. 디자인 15, 총점 69점, 평균 점수 69.5. 약간 이 가격대의 기타들이 70점 못 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마니악한 기타들은 조금 스쿼드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오버바디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무래도 스쿼드 상으로는 손해를 좀 볼 것이다. 기타는 좋을 거야. 기타는 좋을 이번에 거야. 이번에 이 그래서 우리 스쿼드 그게 있어요. 뒤에 M이 있어야 됐어. 멋. 멋. 멋있어요, 기타는. 머드, 멋. 멋 가산점을 엄청나게 주고 싶은 기타. 아,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00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SKY 이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크루즈 3대 더 남아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